네, 이게 구필 굴자죠. 구필 굴자. 여기 쓴이 길이하고 봤을 때, 요 반면은 이렇게 봤을 때, 이 길이, 요 길이가 요 길이만큼 요 길이들이 빠져나와요. 너무 잘못하면 길게 해야 되거든요. 요 중심이 여기서 맞았죠. 네,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약간 나온 거의 뭐 같은 선상에서 이거를 봐주세요. 네, 길은 여기는 일직선이겠죠. 여기도 나오면 안 되겠죠. 네, 여기 중심에서 나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이렇게 맞춰졌죠? 여기서 보면은 요 길이에서 보면 이렇게 맞았네요. 이 길이가 이 비좁지 않게 이 높이가 비좁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하나, 둘, 셋, 이 지점에 거의 간격들이 맞게 해주세요. 여기는 이렇게 맞고 여기는 조금 내려왔네요. 예, 중심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면 여기서 조금 뒤로 나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중심에서 쭉 내려오면 이렇게 맞았네요.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넓을 광자죠. 이 진짜는 요거 버릴 진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격들을 이렇게 여기서 간격을 이렇게 봤을 때에 이 길이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게 여기 보면 원 이렇게 요 길이 봤을 때 여기까지 맞겠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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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공간을 맞춰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거의 직선에서 나오지 않게 해 주시면서 여기는 거의 직선하면서 이 공간이 비슷하게 맞아 줘야 돼요. 이 공간들이 비슷하게. 자, 여기서 요거를 맞춰 볼것 같으면 요 꼭지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죠. 예, 보면 쭉 구면 여기가 올라가 있어요. 요걸 잘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서 쭉 요렇게 구면 요렇게 맞아 있어요. 예, 중심이 이렇게 보면 이 중심들이 거의 요렇게 맞아서 이 각도는 일직선하고 각도가 요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각도가 형성된 것을 기억하십시오. 예, 진짜 잘 기억하시고 써보세요. 네, 붙일 붙자 그죠? 붙자. 그래서 좀 이렇게 돼야 되네. 자, 이 길이를 우리가 볼것 같으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길이들이 이 공간들이 요 봤을 때 공간이 비슷한 것을 느껴지게 되죠. 그럼 이렇게 걷을 때요두 개는 일직선이면서 요게 조금 올라갔네요. 올라가면서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요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약간 내려왔네요. 그리고 꼭지가 여기서 이렇게 맞아 있어요. 이게 맞아 있고, 요 꼭지점을 우리가 줄을 꺼 보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중간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. 이 넓이도
뭐 뒤로 쭉 빠져나가줘야 보기가 좋겠죠. 그래서 꼭지점을 보면 이 여기도 이 길이가 거의 같은 공간으로 맞춰주세요. 완전히 뭐 뱀이 뭐 어떤 그 곤충을 확 감아가지고서 잡아먹는 형세지요. 참 이게 참 멋있어요. 들째자 그렇죠? 제 덜어내다 할 때 이제 쓰는 거죠. 들째, 덜째 그죠? 덜째 제거하다 할 때죠. 여기서는 공간이 비좁으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봤을 때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면서 요 꼭지점이 요 중심으로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. 요거하고 느끼면 약간만 내려온 듯하게 요 공간들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. 중심을 우리가 꺼보겠습니다. 요렇게 해주면 요런 형상들이 나오죠. 이런 현상들이 간격을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어조사어조사서는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시고요. 이 길이와 중근을 봤을 때 이 길이들이 맞아야 되고 여기서는 조금 내려왔네요. 네, 여기가 조금 올라가 있으면서 이 뒤에가 꼭지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. 일직선이네요. 일직선. 어조사어자죠. 네, 어조사어. 뭐뭐어 어디에서 이렇게 할 때 쓰는 거 그런 것들을 공간이 요 비좁 하지 마시고요. 예, 꺾을 좌자죠. 예, 꺾을 좌자. 거꾸로 좌자인데요. 네,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우리가 초소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간격들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시고 쓰시면 좋다. 이런 것은 호흡이 서로 연결되게 그죠? 네, 맞춰서 잘 써주시고 이런 공간 배열도 이렇게 보시면 참 보면 제 멋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다. 이런 것들이 거의 길이들이 같아요. 그러면서 여기가 일직선이 되어 있다는 거, 이건 다음에 연결되기 때문에 내려온 거겠죠.